제가 짤막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이상 글자 이거 X자 비슷하게 생긴 거 이게 뭐냐면 염색체라는 겁니다. 염색체. 염색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 안 들어봤으면 초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염색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 안에 이런 염색체가 들어있어. 이게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2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은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또는 여러분의 병이 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현상은 여러분의 모든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죽어요. 죽은 사람은 이거 안 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한 이런 현상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23개 염색체인데 가운데 있는 한 개를 서서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점점.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뭐가 나타나요? 실이 나타난다. 아, 염색체는 알고 보니까 뭐 뭉치구나? 실 뭉치야. 저 실이 뭘까? 이 실들을 뭐라 부르냐면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예. 네. 그러니까 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한 염색체 안에는 자, 보세요. 이 염색체 안에 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이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죠. 자, 실을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실을 확대해 본다는 말은 뭐를 확대해 본다는 말이에요? 유전자를 확대해 보자. 이렇게 되겠어요. 유전자가. 이렇게 되겠네. 조금 더 확실히 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전자예요, 지금.
자, 이 유전자가 뭐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요. 예. 네. 근데 여기 이 동영상에는 이런 동글동글한 게 있습니다. 저걸 뭐라 그러냐면 특수 단백질 히스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전문적인 거니까. 근데 저 히스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이 히스톤이 있는데 이 히스톤에 감긴 유전자에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히스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유전자는 활짝 켜진 상태예요. 유전자 쫙 켜져서 유전자 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작동을 못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끊임없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지금은 켜졌어요. 이 켜진 유전자, 이 실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유전자에는 종류가 많아요. 약 2만여 가지의 유전자가 우리 세포 안에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시시각각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큰일 나요. 청량리로 가야 됩니다. 야, 이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도 않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암세포를 죽여주는 소위 자연 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가정합시다. 뭐 이게 또 다른 유전자로 가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잡수시면 소화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또는 뇌세포에 있는 소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유전자는 여러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가 활발하게 작동을 잘하면 여러분은 건강합니다. 병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병입니다. 예. 네. 그러면 내 세포가 작동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유전자의 활동과 관계가 됐어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고 다 꺼져버리면 세포는 죽어요. 세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 암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암, 이 면역세포인데, 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 라는 말은 지금 그 면역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저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작동을 안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울증이라 하면,
저 유전자가 뇌세포에 있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저게 꺼져버렸다. 지금 저건 잘 켜져 있어요. 자, 그게 우울증이에요. 소화불량이다? 그러면 위장세포 안에 저렇게 켜져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그건 소화불량이에요. 그러니 병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병명이 있죠. 이 병명은 어느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질병은 어떤 질병이든 간에 결국은 어느 유전자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가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형 몸의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전반 세포 전반에 걸쳐서 저 유전자의 활동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유전자의 활동이 옛날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암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좀 해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유전자가, 여기 있는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가정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유전자가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암세포를 금방금방 죽여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암세포라는 것은 우리의 몸 속에서 누구의 몸이든 간에 제가 아무리 건강해도 제 몸 안에서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그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병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맨날 모든 사람이 매일 걸리면서 사는 병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 뭐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맨날 몸속에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암에 걸리면서 사는데 왜 다 모든 사람들이 암 환자가 안 되죠? 그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네. 면역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저 유전자가 다 켜집니다. 암세포가 생기면. 자, 이거 암세포가 많이 생겼다. 이거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안 죽이면 어떻게 돼? 암 환자가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다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지만 몰라요. 자, 그럴 때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갑니다. 가면 저 꺼졌던 저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쫙 켜져요. 그러면서 자연항암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탁 해가지고 암세포를 그때그때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매일 암에 걸리지만은 매일 어떻게 하고 살아요? 암이 낫고 산다고?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거, 암이 낫는 거는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뭐예요? 일상생활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모든 사람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 생겨가지고 매일 나. 그래서 환자가 안 돼. 그러니까 암이란 병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거는 병 같은 병이요, 병 같지 않는 병이요. 사실 병 같지도 않은 병이에요.
그 이 병 같지도 않는 모든 사람이 매일 걸리면서, 자, 걸린 줄도, 걸리긴 걸리는데, 걸린 줄도 뭐예요? 모르게 걸려. 그리고 나도 뭐예요? 낫는 줄도 모르고 낫는 병. 그게 무슨 그런 시시한 병이 다 있어. 근데 이렇게 시시한 병이 왜 이렇게 심각한 병이 되어버렸냐?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즉, 몸만 잘 작동을 한다면 그거는 일상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유전자다. 결국 이 유전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이 모든 질병의 원인에는 유전자가 그 원인의 핵심 속에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은 맨날 뭐예요? 맨날 증세 치료하다가 볼일 다 봐. 유전자는 그대로 안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런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그때그때 증세가 조금씩 완화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이라는 병도 결국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세포가 작동을 잘 안 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혈압약을 먹는다. 유전자하고 상관이 없게 혈압약.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압약으로 혈압 안 낫는다는 말이지. 왜? 유전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원인이, 그 고혈압의 원인이 유전자에 있는데, 거기는 손을 안 대. 그리고 혈압만 자꾸 낮추려고 조절해. 당뇨도 마찬가지.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꾸 혈당 낮추는 약만 먹어.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배운 현대의학은 유전자에 관심을 가지지를 뭐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유전자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암세포가 생겼단 말이에요. 암세포가 생기면 누가 어떻게 아는지, 누구는 모르고 있는데, 누구는 모르고 있는데, 장본인 나는 몰라. 모르고 있는데 뭔가가 알아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걸 알고 면역 세포들을 그 암세포 쪽으로 몰려오게 합니다. 해가지고 면역 세포가 암세포에 충분한 가까운 거리에 접근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쫙 켜집니다. 켜져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이 유전자가 켜져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유전자를 또 꺼집니다. 네. 그러다가 또 한 두서너 시간 있다가 또 암세포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될까? 촤, 또 켜져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아세요? 자, 누가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은 암 환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암세포가 생겨도 이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저렇게 켜지지를 뭐예요? 앉는 사람이 암 환자예요. 문제는 뭐예요? 왜? 왜? 옛날엔 잘했잖아.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됐잖아요. 그쵸? 암세포 생길 때마다 맨날 잘 죽였잖아.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 암이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은 드디어 이 유전자 차원에서 암을 암이라는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계속 뭐예요? 유전자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 그냥 암 덩어리만 어떻게 하자? 떼내자. 항암제를 쏘서 죽이자. 방사선을 쬐어서 태우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암 치료하는 동안 어떻게 되게?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죽어버려. 그러니 치료받을 때는 뭔가 암이 줄어들고 그러는 것 같아도 끝나고 나면 뭐예요? 잘 나간다 싶은데 한 6개월 후에 또 보면 또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아이고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현상이 병원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도저히 그런 의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뭐 하는 거냐, 내가. 이거는 지금 현재 각 의사 선생님들에게 내적으로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십시다. 지금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자, 지금 이제 암세포가 다 죽어서 더 이상 이렇게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더 이상 켜져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꺼져야 된다. 봅시다. 어떻게 되나. 요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 개. 그렇죠? 나타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 네, 스위치로. 뭐 있는 곳? 히스톤이 있는 곳으로. 보세요. 스위치 다 올라붙죠? 올라붙습니다. 다 올라붙으니까 어떻게 되게? 유전자가 탁 꺼져버립니다. 예, 네, 꺼져버립니다. 유전자 꺼졌어요. 왜? 암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한 두세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또 생겨났어. 이게 여러분 몸속에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이 옛날에는 암세포가 안 생겼는데 요즘 들어와서 암세포가 생기게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딱 날라와서 붙으면 유전자 이렇게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두세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런데 나는 몰라. 모르는데 여러분 세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암세포가 또 생겼다면 지금 이렇게 꺼져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켜져야죠. 그렇죠? 어떻게 켜질까요? 여러분이 으야 하고 켤 수 있어요? 못해. 자,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가 켜져 있을 때는 이 노란색 물질이 와서 붙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켜지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네,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 돼요. 뛸 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암세포가 생겼어. 자,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빨리 유전자 켜져야 되겠습니다. 노크 하니까 노란색 물질이 똑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유전자 쫙 켜져서 그래서 유전자. 그리고 암세포를 다 죽이니까 다시 노란색 물질이 날라와서 유전자를
꺼버리더라. 이것입니다. 참 놀라운 현상이죠. 이 현상은 현상이 실제로 발견된 지는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의사들이 몰랐어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의사들이 뭐라 그랬게? 귀신 고칼로리시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가 작동하는 차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거, 인간의 기술로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유전자의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의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래서 우리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이 이거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차원을 무슨 차원? 초자연적 또는 초인간적 차원. 자, 하여튼 여러분 몸 안에서 이런 놀라운 현상이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런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면 아,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가운데 있는 이 크고 흉측하게 정상세포도 더 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 하얀 세포들, 동글동글한 세포들을 면역세포, 또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 그런다. T세포. 이 T세포들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몸 어느 부위에, 어느 구석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 암세포가 생기자 말자 이 T세포들은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갑니다. 할 줄 아는 사람? 아니요. 이거는 어느 차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초인간적 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되고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거는 뭐 때문에 환자가 된 거예요? 지금 T세포들이 이렇게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인간적 차원이에요. 그러면 그 초인간적 차원에서의 그 신기한 정말 귀신 고칼로릇의 유전자의 조작,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해 못하고 병이 왜 걸렸, 이해 못하면 병이 왜 걸렸는지도 모를 것이고, 왜 걸렸는지 모르면 결과는 뭐예요?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 조절이 초인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초인간적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유전자의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연구하기를 꺼려합니다. 아시겠죠? 왜 이게 하여튼 어쨌든 뭐가 안, 잘 안 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반드시 설명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T세포들이 암세포에게 바짝 접근을 한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T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유전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짝 암세포 쪽으로 가까이 갔으니까 이제 이 T세포가 어떻게 돼야 돼?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려면 이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꺼져 있으면 안 돼. 꺼져 있으면 암세포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됩니다. 자, 이 유전자. 그래서 암세포에 충분히 접근해 가면 이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집니다. 켜지면 저렇게 쬐끄만하고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쭉 넓적해집니다. 이것이 면역세포의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면역세포의 활성화는 결국 무엇이 활성화된 것이 면역세포의 활성화예요? 유전자가 활성화된 거죠. 그렇죠. 꺼져 있던 유전자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짠! 하고 켜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암이 낫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 꺼져 있는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지면 지금부터라도 낫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드디어 여러분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약물 치료가 아니고, 더 이상 방사선 수술 치료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유전자 차원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구성하는 나의 세포 속에 입력된 이 유전자가 왜 작동을 이렇게 시원찮게 해서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가? 몸 모든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정신 기능도 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세포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고, 세포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결국은 그 세포 속에 입력된 무엇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에요? 유전자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왜? 왜 약화되느냐를 이해를 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어떻게 유전자가 작동하느냐.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돼지, 그렇죠? 이거 보고 산돼지라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산돼지.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본래부터 다른 동물입니까? 아니면 본래는 같은 동물입니까? 본래는 같은 동물이겠죠? 그러면 산돼지가 본래는 집돼지였을까요? 집돼지가 본래는 산돼지였을까요? 그렇죠. 집돼지가 본래는 산돼지였어요. 자, 이렇게 생겨 먹었던, 특히 이게 뭐예요? 송곳니, 그렇죠. 음니. 그리고 얘들은 이게 길어요. 주둥이가 길어요. 그리고 이 몸체도 쫙 달기, 고속을 낼 수 있도록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들은 잘 달릴 수도 없고, 엄니도 없고, 그래요. 뭐가 변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 겁니다. 왜이 집돼지들은 이 송곳니가 없을까?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유전자가
송곳니를 생산하는 그 송곳니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리면? 꺼져버리면. 그 노란색 물질이 와서 그 송곳니 유전자에 와서 스위치에 붙어서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송곳니 못 만들어. 자, 이 원칙을 여러분이 걸리신 암이나 각각 다른 병에 적용시켜보란 말입니다. 자, 무엇이 이 산돼지의 그 활발하던 송곳니 유전자를 꺾였냐, 이 말이야. 돼지들이 그걸 꺾을 줄 알까요? 모르지. 어떤 요소가 산돼지의 그 활발하던 송곳니 유전자 생산을 하는 그 송곳니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꺼버리게 됐을까요? 사람이 꺼버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꺼온 것도 아니야. 뭐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어요. 네? 환경이야, 환경. 그렇죠.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산돼지를 집으로 데려다 놓으면,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 환경이 달라지면서 뭐도 달라져 버렸어요? 생활 습관도 달라져 버렸어. 산에 있을 때는 뭐요? 온 산과 덜을 쫓아다니고 막, 예? 그러면서 막 땅도 파고 그냥 뿌리도 캐먹고 막 그랬는데 집으로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우리에 갇혀가지고 주인이 맨날 갖다 줘. 뭐 땅 팔 필요 있을까 없을까? 송곳니 필요해 안 해? 예. 그러면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송곳니 유전자는 어떻게 돼?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곳니 없는 집돼지가 돼버렸고 그 송곳니 없는 집돼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 송곳니 없는 집돼지를 또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예, 3대 후에 보면 납니다. 예, 꺼졌던 송곳니 유전자가 다시 켜져. 그리고 산돼지처럼 점점 조금씩 변해갑니다. 아,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구나? 예, 네, 환경. 우리 인간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가 없어. 즉, 인간이 내 유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전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 채 방사선 치료받고 수술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재발하지. 근데 재발 안 하면 여러분들 여기 안 오시죠. 그렇죠? 여기는 답답해야 오는 데야. 아시겠죠? 진짜로 여기부터 와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 오시는 거야.
그러나 드디어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아까 임영일 봉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간암에 걸려가지고 작년에 6개월 선고를 받고 드디어 치료를 하다가 포기하고 뉴스타트. 무엇을 바꿔준 거예요? 환경을 바꿔준 뉴스타트 오면 이 뭐 서울 시내에서 이 산으로 온 것도 환경이 바뀌지만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음식이 바뀌죠. 음식 들어가는 게 굉장한 환경적 요소입니다. 공기, 그렇죠? 물, 이제 이런 거를 뉴 스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유전자는. 자, 아니 왜 박수를 치시죠? 박수를 왜 쳐요? 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좋아서. 왜 좋아져요, 기분이? 엔돌핀 유전자 켜줘서 그래요.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여러분 자기가 켰어요? 아니잖아. 뭘 듣고 켜졌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것도 환경이에요. 무선적 환경이야? 이것을 정신적 환경이라 그래. 아시겠죠? 이런 것이 유전자에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산 판에. 예.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내 세포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병 걸리면 뭐라 그래? 뭐 좋은 거 뭐 있냐? 좋은 거. 자, 그러면 자 환경에는 이 돼지의 경우에는 무슨 환경만 바뀌었어요? 외부적 환경이 바뀌었어. 외부적. 자, 여러분에게도 오늘부터 뭐가 바뀐 거예요? 외부적 환경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외부적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면으로 아직도 서울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이 바뀐 환경이 여러분 유전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단풍이 이렇게 멋있네. 야, 설악산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네. 그 외부적 환경을 어떻게 해? 환경의 변화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뭐예요? 받아들여, 감지, 느껴야 돼. 네. 아, 설악산 왔는데 아직도 뭐 핸드폰만. 이래 사면 꽃 같아, 안 변했어. 몸만 설악산으로 옮겨왔지. 이 좋은 환경, 좋은 환경이란 게 뭐예요? 아름다움이죠. 이 아름다움이 주는 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환경에는 첫째, 외부적 환경. 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예. 네. 지난 한 10년 전부터 이게 아프리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 보세요. 멋지게 생긴 코끼리인데 상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아가 안 나와. 산돼지에 있던 뭐가 안 나오듯이. 예, 송곳니가 안 나오듯이. 자, 외부적 환경, 자, 돼지처럼 외부적 환경 변했게 안 변했게? 안 변했어요. 같은 곳에 같은 서식지에 살고 있어. 외부적 환경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상아가 더 이상 안 나올까? 다시 말하면, 왜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여러분, 이 환경이란 것은 무서운 영향을 미쳐요. 네, 자, 봅시다. 왜 그럴까?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네, 유전자군이. 네. 유전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자, 뭐 때문에? 밀렵 때문입니다. 자, 100만 마리든 코끼리가 이제 뭐요?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어. 그 60만 마리를 사람이 죽였어. 뭐 하려고? 상아 때문에. 상아 때문에. 자, 이 코끼리들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합니다. 감성이 풍부해요. 예, 예를 들어서 얼룩말이 새끼를 낳았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 얼룩말하고 새끼 얼룩말하고 같이 있다가 사자가 공격을 했다. 그래서 엄마 얼룩말이 보는 눈앞에서 새끼가 어떻게?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다. 그러면 엄마 얼룩말은 어떻게 하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다가 가버립니다. 코끼리는요. 난리가 납니다. 새끼가 죽으면. 온 일가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울어요.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코로 어떻게 그 죽은 새끼 시체를 만져주고 그래요. 그만큼 코끼리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소리가 빵 났어. 다 도망갔어 코끼리들이. 한참 후에 돌아와 보니까 뭐예요? 동료 코끼리 한 마리가 죽었는데 뭐가 없어졌어? 상아가 없어졌어. 또 한 며칠 있다 또 빡! 총소리가 났어. 또 상아가 없어졌어. 그럼 코끼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살아남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네? 상아가 없었다. 아,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야 살아남겠네.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디의 환경이? 내면적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소위 정신적 환경. 네,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생물학계나 의학계에서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예. 네. 뭐, 우리의 생각하고 뭐, 유전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응. 네.
전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학계에서는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결국 지금 이 현대의학계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소위 이 기초과학이란 basic science, 생물학 이런 건 다 기초학이야.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의 기초과학이 어떻게 합성이 돼가지고 탄생한 학문이 의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기초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의학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뭐요? 의과대학 댕길 때 배운 대로 그대로 계속 그냥 환자를 치료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점점 이제 기초과학자들 간에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상하가 없어. 심각하죠? 예. 네. 이런 사실이 점점 밝혀지면서 드디어 기초 그 유전자 생물학계에서 드디어 큰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어.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러니까 네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면 그 나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리고 그게 유전자 운명론입니다. 요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해서 네가 운명적으로 그 병에 걸려야 된다는 법이 없다. 이게 완전히 그 사상이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발견은 현대의학계 지각변동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아직도 한번 왕창 흔들렸는데 그대로 복구해가지고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상을 한번 뒤흔든 그 의학계에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상을 흔들만한 뉴스라면 그게 어디에 보도될까? 네, 타임지에 보도됩니다. 그렇죠? 타임지 어디에? 표지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커버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커버 스토리. 그렇죠? 자, 이게 언제 거냐 하면, 네, 2010년? 불과 8년 전입니다. 불과 8년 전 1월 18일자. 자, 요게 뭐의 모형이에요? 네, 유전자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그러니까, 타임지의 표지가 전부 유전자예요. 응. 그러면서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의 DNA는 유전자를 뜻합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뭐가 아닌가 합니다. isn't, is not. 그렇죠? 무엇이 아닌가? 뭐가 아닌가? 당신의 your, 당신의 destiny.
Destiny는 무슨 뜻이에요? 운명입니다, 운명. 왜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운명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설명을 보면, 자,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어떻게 당신이 하는 뭐예요? 선택이.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 타임지 기자는 그 과학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여기에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과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타임지 기자한테 유전자는 여러분들의 무엇에 의하여 변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의하여. 무슨 선택? 무슨 선택? 환경의 선택인다, 그렇죠? 어떤 외부적 선택과 어떤 뭐예요?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가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좋은 방향으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게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집돼지는 산돼지가 볼 때는 정상이요, 비정상들이요? 빙신들이야. 산돼지가 집돼지 보면 저 빙신들이야. 그렇죠? 그 빙신이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산으로 가면 돼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에게 상당히 나쁜 외부적 환경을 제공했고, 또 뭐예요? 나쁜 내면적 환경도 제공한 결과. 여러분의 유전자는 뭐예요? 꺼져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 없게 되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저녁부터, 이 시간부터 새로운 선택이, 여러분이 하신 새로운 선택이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또 박수 치시네? 또 엔돌핀이 생산된 모양이죠? 왜 엔돌핀이 생산됐다고요? 꺼져 있던 엔돌핀 생산 유전자가 어떻게? 켜졌어요. 뭐 때문에? 제가 드리는 강의 말씀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내면적 환경에 영향을 줘서 그게 좋은 영향이에요? 나쁜 영향이에요? 좋은 영향. 그래서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를
켜고 동시에 어느 유전자도 켤까? 여러분이 박수치고 있는 동안에 T세포,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도 동시에 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잡수신 저녁 식사 소화하는 소화물질 생산 유전자도 켜줘서 모든 유전자들이 여러분이 박수치는 동안에 회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꽃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암 걸리는 줄 알아요? 꽃이 아무리 이쁘도 이쁜 줄 모르게 살면 안 걸립니다.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단풍이 언제 언제 단풍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가을이 지나가버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사는 걸 뭐 없이 살았다 그래? 정신 없이 살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물질이 움직여야 됩니다. 정확하게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다시 가서 붙을 때는 붙고 이것이 노란색 물질이 움직이는 데는 이 노란색 물질이 며칠기는 탄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세 개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이 다 그 검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기라는 이 화학 물질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 뭐를 띄고 있어요? 전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띄고 있는 이 며칠기를 보이지 않는 뭐요? 전파 신호로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못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이 환경,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있고 이 며칠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가서 유전자에 가서 붙어서 그 유전자를 끌 것이냐?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서 꺼진 유전자를 켤 것이냐? 는 여러분의 뭐에 달렸다? 선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그것도 선택이야. 그렇죠? 안 듣는 것보다, 뭐, 안 들으면 내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올까, 안 올까? 없어. 그러면 유전자에 아무 반응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들으시기로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선택에 따라서 내면의 환경이 좋은 쪽으로 변화됐어. 그래서 그 환경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좋은 쪽으로 어떻게 켜졌어. 그렇죠? 모든 유전자들이 필요한 유전자들이 켜졌어.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도 애매하게 선택할 것이냐, 확실하게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반응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은 정말 이 뉴 스타트라는 탁월한, 오늘 우리 임영일 씨가 탁월한 선택을 여러분이 하셨다고 그랬죠.
그 탁월한 선택, 그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더 강렬하게 반응을 해야 치유의 속도가 뭐예요? 빠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 박수를 치셨는데, 안 치는 선택도 할 수 있고, 치는 선택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치는 선택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중간쯤 치는 선택도 할 수 있고, 강하게 치는 선택도 암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반응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보세요. 여러분의 유전자 훨씬 강하게 반응하죠? 그렇죠? 예. 이거를 무시하지 말라, 이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것을 잘 여러분이 깊이 파악해야 돼요. 파악해서 여러분 유전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는데, 우리가, 자, 이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뭐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이, 그 강의의 내용이, 야, 그 맞는 말이네. 야, 그 정말 옳으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진실 혹은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실이 들어올 때 내 내면의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럴 때 뭐가 나요? 아는 것이, 뭐를 아는 것이? 진실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데 이 며칠기가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며칠기가 잘 움직이면 유전자는 잘 작동을 해요. 여러분이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 자, 진실, 그래서 그 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 힘. 이 힘을, 그냥 우리말로 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가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고 해서 무슨 기? 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예. 저 사람 기가 팍 죽었네. 그러면 그 사람 병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뭐예요? 참 기가 막히네, 정말.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혀. 나 원 참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 죽겠네야.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나 기가 막혀. 유전자 꺼지네, 이 말이에요. 그게 죽겠네. 그러니까 이 생기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들어.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사실상 여러분께 해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 이 생기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힘, 이 에너지, 힘은. 자, 제가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인데, 뭐를 아는 것이 힘이다?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아, 그러면 나도 회복될 가능성이 뭐예요? 있구나. 힘난다.
힘을 받으니까 힘이 나지. 무엇으로부터? 진실로부터. 그래서 이 힘의 본질이 예? 진. 그 다음에 뭘까? 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힘 나, 안 나? 힘 나죠. 그 다음에 뭘까? 아름답다, 이게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직업 중에 제일 건강을 유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직업이 어느 직업인 줄 알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음악의 아름다움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예술가들이 예를 들어서 화가가 정말 그 그림 자기가 지금 만드는 창작하는 작품의 그 아름다움에 쳐 있을 때 그때 유전자가 제일 뭐예요? 제일 작동을 잘하는 그래서 제일 그 건강을 누리는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진,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내면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뭐를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 선, 미. 하, 참 감사하다. 나를 뉴스타트에 보내주신 분들이 뭐예요? 고맙구나.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뒤에서 등떠 밀려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아, 고맙다. 그래서 진선미를 자 그런데 네. 그런데 이 생기는 어쩔수록 강해지는지 아세요? 더 강력한 표현을 할수록 강해져요. 여러분, 좋은 노래를 아는데 속으로 그 노래를 생각해도 속으로 노래를 불러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집니다. 그러면 한 몇 프로 켜지냐면 한 25% 켜집니다. 그런데 휘파람을 불면 더 신이 나요, 안 나요? 엔돌핀 더 나옵니다. 네, 50% 켜집니다. 네, 박수 안 쳐도 25%는 켜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뭐예요? 50% 켜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그 노래를 쫙 불렀다. 박수를 뭐예요? 크게 쳤다 하면 75% 켜집니다. 언제 100% 켜질까? 이 박수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도 100% 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제 자 보세요. 함성 지르니까 더 켜져 안 켜져요? 켜져. 그거를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선택. 이 선택을 참 이 우리 한국 사람들 선택을 잘 안 해. 어떤 사람이 선택을 잘 안 해요? 젊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그 젊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게? 점점 뺀 사람.
점잔떠는 게 뭡니까, 그게? 젊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잔을 선택하시지 말고 젊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보여드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꽃 같은 두 개체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 밑에 같은 음식 먹고 모든 환경이 꽃 같아. 뭐만 다를 수 있습니까? 내면적 환경만 다를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도 꼭 같아요. 얘들의 내면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기쁘지 않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력도 약해질까 안 약해질까? 약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면의 환경이 바뀌어버렸을까? 한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로 무려 한 2주 동안을 애들 밥을 못 해줬어. 근데 얘는, 우리 엄마가 아파서 밥을 못 해준 거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라는 긍정적 판단을 했습니다. 얘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꾀병이나 부리고 우리를 돌보지 않더라. 그 생각 하나에 내면의 환경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얘는 뭐예요? 긍정적이야. 얘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꽃 같은 집에서 꽃 같은 엄마. 근데 생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실 동안 적극적으로 긍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좀 단체 생활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불만스러운 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조금 짜증나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뉴 스타트를 하실 동안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불만스러운 거, 좀 부족한 거를 직원이나 봉사자들에게 얘기하실 때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말씀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네? 화장실에 물이 왜 안 내려가?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네,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녁부터 내면의 환경의 변화를 강력하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적 환경은 이미 뭐예요? 이제 변화되어 있는 거고, 기정사실이고, 이제 지금부터 내면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고 반드시 치유가
치유를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직도 이 100%를 선택을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끝으로 제가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선택을 하시면 유전자는 100% 켜지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